바이오주들 이제 움직이고 있죠. 오늘 바이오주들이 뭐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그 새롭게 백신 관련해서 우리나라 자체 생산을 할 기업들하고 또 이제 외국의 모더나 백신 같은 것들을 우리 국내에서 자체 생산을 좀 이게 위탁 생산을 할 것이다 해서 이 바이오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은 좀 바이오주를 더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게임주보다 바이오다 의견이신가요? 뭐 게임주도 좋죠. NC소프트 같은 게임주들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뭐 지난주에도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 그때 네. 말씀드렸던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였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많이 올라가는데 내일과 모레도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좀 잠깐 또 설명을 드린다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어쨌건 이제 바이오라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뭐 전기전자도 우리나라에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성공했듯이 삼성의 하면 좀 다르지 않을까. 자, 그래서 국내 제약회사 중 청담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사업과 뭐 알다시피 세포주 개발, 공정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 뭐 2020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이제 생산 설비가 세계 1위입니다. 생산 설비가 세계 1위라면은 어쨌든 기업에서 뭔가 이제 제약 사업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실적적인 것은 이제 보장되어 있고 최근에 외인 기관 매수까지 좀 들어온다는 것을 보면요. 저는 추가 상승세 충분히 노릴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뭐 지난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것들 다시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이런 우량한 바이오도 우량한 기업들을 투자하시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명승 부사 전문가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도 뭐 최근에 뭐 지난주부터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젤리 대표님도 궁금해요. 제약바이오 쪽을 요즘 약간씩 들썩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 네. 어떻게 보시는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무래도부터 대장주이기도 한데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추이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사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그 CMO 그러니까 위탁생산기관 주식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관련된 노이즈나 스푸트니크 관련된 뉴스 플로우들 굉장히 헤드라인에 많이 나와서 그쵸. 지금 주가가 번갈아가면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좀 트레이딩에 좀 소질이 없는 체질이기도 하고 이게 단기적으로 어쨌든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중장기로 홀드할 수 있는 바이앤 홀드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초장기로 보면 사실 좋은 건 맞는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나 지난주 정도부터 백신 관련된 CMO 관련된 플로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주가들이 사실 섹터가 전체가 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제가 그러니까 먼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여기서는 뭐 신규 진입자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젤리 대표님은 조금 뭐 이슈와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초장기로 들고 가면은 좋겠지만 지금 신규 진입은 약간 젤리 대표님 성향에서는 일정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명승 부사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도 조언을 한번 주실까요? 네, 이런 주식들은 파는 주식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끌고 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녀분들이 계시고 손자분들이 계신다. 그런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주식이라고 봐야 되고요. 저희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뭐 HMM 같은 해운주들을 7천 원대부터 공략해서 3만 원대까지 지금 아직도 뭐 보유하고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중장기적 마인드로 주식을 접근한다면은 실패 없는 투자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저희 뭐 노란토 명승부사 샵 3771로 명승부사 보내시면은 노란톡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노란톡도 좋고 최근에 또 노란톡 카카오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 우량주들을 많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조금 더 길게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 미래가 더 유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로 더 길게 보고 투자하자라는 의견으로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뭐 애망성사 전문가와 함께 할수 있는 노란통 메신저도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젤리 대표님도 버프 투자도 함께 또 좋은 조언 얻으실 수 있으니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젤리 대표와도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스피커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